뭐야? 오늘 6시간 뒤에 이분들과 이름표 떼기를 합니다. 100여 명의 히어로즈와 함께 대결을 할 93명의 손님을 여러분께서 6시간 동안 직접 초대해 주셔야 됩니다. 포털 사이트를 검색했을 때 이름과 사진이 뜨는 분만 인정이 됩니다. 아, 이게 좀 힘 있는 친구들을 불러야 되니까. 야, 내 주변에 이렇게 센 사람들이 없었나? 인성이 형. 여보세요? 예, 형 지금 촬영 중인데요. 예, 잘못 보셨어요. 예? 예, 수고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형 어디세요? 아, 가입 안 해요. 예, 들어오세요. 예,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아, 지금 뭔가 차고 있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어떻게 못 오냐, 부산이지만? 우리 지금 제작 발표해. 야, 너 제작 발표에 나중에 가면 안 돼? 검색하면 나는 래퍼를 다 불러요. 이름표 떼기 너 좀 좀 필요해가지고. 이건 지금 갑자기 와야 돼, 진짜로. 광규 어디야? 광규 어디야? 누구 왔나 봐, 누구 왔어? 형준이 형 진짜 이게 모션은 났는데 이게 20분이 된 거예요 지금요? 그럼 이제 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뭐 하는 게 있죠? 20대 20 미션 타임! 오늘 상대 중에서 20명입니다 일단! 여기 정동 감독님도 계시고 정동 감독님도 계시고 김기태 선수 뭐 장정구 선생님 눈빛 장난 달라졌어요 지금! 지금 달라졌어 이제! 눈빛이 달라졌어요! 어떤 추사에 있죠? 여기 지인들 때문에 오셨지만 서로 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로 하나가 됐어. 네? 아 진짜 많이 친해졌네 우리. 아 그러니까 또 친해졌네. 누구야? 어 우리 애들 몇 명이? 강규야! 야 좋아! 공구기 때문에 지금 여기 온 거죠? 말은 참 젠틀하게 하는데 사실 이미 김종국처럼 되지 말라. 강규야! 깊은 정은 이 노래 제목이 뭡니까? 깊은 정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이게 좀 안 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지금 김수영 씨하고
어떻게 잠으로 가야 되니까? 아, 김수용 씨 오셔도 돼요. 여기 잠깐 두고 임수용 씨 여기 계시고. 정탁이 하고. 앉아 계시면 됩니다. 저기다 따뜻한 커피 한 잔만 줘요. 아, 저 물 일단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찍어도 자, 앉으면 드려요. 앉으면. 아저씨 찍을 것도 좀 주세요. 하나씩요. 우리 저 자리가 넣어 있는데요 여기. 원래 옆사람 기억해야 되지. 네, 자기 옆사람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네. 저 수고하셔서 축하하세요. 옆자리 사람 없으면 연대 책임이에요. 네. 아, 준석이 왔구나, 준석이 왔구나. 아, 지금 진행 중인 건가요? 뭐 누구랑 붙으면 되는 건데요. 누구야? 지인분들이 좀 오셨습니다. 예. 근데 진짜 제가 몇몇 분은 정말 아니 이렇게까지 이게 전화를 이건 좀 민폐 아닌가. 지금 성민 누나를 여기다가 지금 우리 개그계 쪽에서 누나 또 안 불렀는데 왜 네가 불러 네가. 난 하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희 아들하고 되게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그래요? 네. 우리 아들이 용하네. 연희도 모르고 지금 오신 거예요? 유진영인지 몰랐지. 내가 보니까 지금 연세대신 분이 장정구 선생님 예, 예, 예. 알고 계셔서 검색해 보시더라고요. 나보다 4살 어려. 저기 아 우리 형수 선생님은 저기 장정구 선생님보다 동생이시죠? 사년 선배님. 예? 동갑이세요? 아 사년 선배세요? 와 진짜? 몇 년생이세요? 5학년인데 학번 58년.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아 저기 이게 나이가 드셔도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족보라고 하죠. 이런 게 참 애매해요. 예. 자 일단 저 그리고 오늘 그 또 김숙 씨 제가 저 불렀습니다. 예 오늘 저. 어제 제가 급할 때면 늘 연락하는 저 동생인데 예, 원래 오늘 저 집에 아무 일 없었죠? 야, 빨래 빨다가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빨래 돌렸는데 지금 예. 들어갔을 텐데 지금 널 사람이 없어가지고 아 일단 널 때쯤 저희가 딱 녹화를 끝내드려요. 아,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저 사실 숙이가 아까는 여기 이제 남자분들 계셨다 아까 게스트분들 네, 옷을 이렇게 하나를 입고 왔는데 네 뭐예요? 아 나도 단짝을 찾고 싶다. 예, 우리 예.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세요.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뭘 뜯는다고? 아니야. 집에 있기를. 네. 좀 이따가. 어쨌든 저 숙이 좀 오늘 좀 네. 맹활약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자 그리고 제가 또 불렀습니다. 우리 나래. 예. 아우 네. 예. 아 근데 옷을 오늘 너무 화려하게 입으셨네요. 아 오늘 일 갔다가 주말에 네. 나왔는데 네. 아, 저는 이런 분위기인지 모르고 오다가 급하게 네. 바지를 하나 샀어요. 아 왜요? 예. 치마 입고 뛸 수가 없어가지고. 아 이거 보세요. 이 정말 너무 이제 아니 왜 또 긴 거 사시지? 이게 짧은 거 사셨어요? 저한테 길어요. 사람도 편하게 나오신 김에 저기 그 어저께 보여주셨던 그 댄스 있잖아요. 아, 치마 입고 그게 더 어려울 텐데. 아,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아 진짜요? 예. 춤도 있으신 거? 예, 아기도 클럼핑 좀 부탁드릴게요. 클럼핑. 네, 어디세요? 청바지 마. 예, 좀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래 씨. 아니 그게 아니고 나래 씨. 아니 그 염색 입으시면 안 되고. 나래 씨 신이야. 안 되는 게 없어요. 야 지금 피해서 지금. 선생님들 죄송한데 그냥 이렇게 보시면 자꾸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올라온 것처럼 기억하지 마세요. 왜 진짜 약간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아 이게 진짜 잘 불러오네. 클럼핑을 보여줘 나래야.
야, 아, 축제야. 여러분, 축제예요. 지금 막 시장에서 산, 예, 이 핫팬츠를 입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클럽핑을. 자, 아, 좋습니다. 아유, 저 우리 승윤 씨가, 예. 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또 오셨어요? 아, 내가 불렀습니다. 아, 승윤이하고 좀 뭐 인연이 좀 있어요? 중국어 학원 또. 중국어. 아, 승윤이가 잔재주가 되게 많아요. 승윤이 중국말을. 예, 예. 아, 여기 중국 혹시 멤버 여기 중국 멤버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해보고. 아, 우리 저 잭슨이, 그렇죠? 생각해봐요. 예, 한번 조금만. 아까 발핀 더. 못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방금 봐. 못하면 억지로 하지 마세요. 방금 봐. 아, 근데 이게 우리 사이에서 느낀 게 이게 좀, 아, 약간 잭슨을 좀 당황할 수 있겠네요. 잭슨이 먼저 얘기해봐, 그럼. 그렇죠? 잭슨이 먼저 한번. 약간만 self-harm해요. 아마 그 예반에. 다 랩반 많이 발세 이거 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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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지금 저쪽에서는 잭슨보다 이쪽이 잘하는 것처럼 들린다고 지금. 예, 어떤 분 때문에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지조! 동훈이 형 같이 회사하고 래퍼 지조랑. 아, 지조. 야. 아, 지조. 진짜 프리스타일 진짜 정말 잘하시고. 그래요? 예, 지조, 예. 예. 야, 렛츠고! 원, 투!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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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랩 시킬 때마다 난 고민해. 그래도 뛸 준비 돼서 마치 러닝맨. 워우! 난 서울 대표하는 SBS. 넌 내겐 내가 찾아가는 GPS. 워우! 여긴 진짜 랩하는 천국. 난 지금 보여줄 거야 나의 전부. 갓 튀긴 The Fried Chicken. 저런 계속 간 난 커브웠어. 계속 직진. 요! Hong Kong, 好的. 근데 여기 없어요, 여기. 야, 너 우리 맞추려고 해? 웃긴다. 야, 지금, 너 승현아! 아, 깜짝 놀랐네. 자, 우리 저, 아, 근데 진짜 다음은 너무, 너무 처음 뵙는데요? 저는 많이 뵀어요. 아, 하하 선배고요. 네네. 김창근 씨. 그냥 고등학교 선배 아니에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검색하면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김창근 씨가 누구? 아, 아, 맞으시네. 카이스트 테크노 견역. 어이구. 예? 서울대 나오고. 아니, 웹젠 여기 대표 이사님이셨어요? 네. 아, 근데 여기 왜 오셨어요? 아니, 여기 왜 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선배 누나하고 지금? 아니, 검색이, 아니, 왜냐면 많이 불러야 되니까. 아니, 검색 때 많이 불러도 이게 지금 적당하게 불러야지. 니가, 야, 너 미쳤어. 지금 선배 누나하고 지금. 과학으로 어떻게, 인연이 어떻게 되세요? 과학으로는 자전거 타다가. 아, 그러시구나. 과학과 자전거 굉장히 잘 친다. 아, 그래요? 오지랖이나 뭐. 아니, 사실 진짜, 진짜 하하가 너무 각계각층 진짜. 그러니까, 너무 가리다. 이 김창근 대표님까지 좀 모실 줄은. 예? 아, 이렇게 걸쭉하다. 아, 여기 그, 걱정하지 마세요. 하하가 또 저기 오준석 씨를 저기 불렀거든요. 저기 저쪽에 지금 저기. 현지엽 씨랑 아세요, 원래? 오늘 처음 봤습니다. 서로 의지하는 모습 너무 아름답죠? 네. 아, 근데 또 공교롭게 자꾸 이렇게 수염 있으신 분들은 수염 있으신 분들 계시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특이해요. 이렇게 있다 보면 아까 공동을 보시면은, 아, 민교가 또. 누구 때문에?
그래. 아, 석진이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이름표 네. 때로 와라. 그래서 저는 되게 특별 게스트 뭐 이런 건데 두세 명 부르는 거.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자, 우리 또 갓세븐이 이렇게 또 함께 되네요. 아, 갓세븐은 누가? 제가. 왜냐면 또 우리 후배 가수들이. 예. 또 이제 승부도 많고. 아,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스피드 있는 친구들이니까. 글로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이렇게 섭외를 했죠. 아, 야. 그게 네. 신기한 게, 그게 점프 뛰면 미는 거 그거 진짜 멋있던데. 어, 여기서 돼요, 그거? 그냥 아 그러면 형 잠깐 여기 있어줘. 내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해. 아 공중에서 미는 거 나 깜짝 놀랐거든요. 엎드려야 돼. 아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여기 딱 여기. 아 진짜 나 이거 TV에서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아 이거 진짜 멋있어 근데. 아 위험한 거 아니야? 아 진짜 괜찮은 거예요? 30대 40!
이렇게 많아졌어요. 많아졌죠?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저희 이제 불렀어요. 저희도 불렀어요. 아, 다시 김동희 씨를 공개하겠습니다. 개별 종목은 휴지 쇼리랭입니다. 양 팀이 한 사람씩 교차로 서서 어떤 포인트 존으로 두루마리 휴지를 굴립니다. 그 존 안으로 많이 들어간 팀이 이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조금만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호하고 국정이하고 너하고 아니 국정이 빠지고 형하고 지호하고 와 이거 진짜 대규모 인원 아니에요 저거? 이렇게 이렇게 걸렸어 이쪽으로 네. 아니 굳이 좀 주시게 부르잖아요 굳이 좀 주세요 형준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아 이거 진짜 오늘 진짜 이 대단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진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아 진짜 우리가 고맙다. 형 고마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해. 그냥 해. 재밌었다니까. 재밌었어. 일단 해드리겠습니다. 그래. 예. 그렇지. 이거 휴진 특집. 윤마가 여기 있으면 되겠다. 옆으로 좀 태희야 조금만 와줘. 여유가 없어. 좀만 더. 연습 한번 있어? 연습하면 이거 좀 다시 말아야 되지 않나? 연습 한 거 안 돼요. 나 힘이 있어가지고 허리 가버린데.
라이프는 준비되셨나요? 네! 6개 또 이겨야 돼요! 런닝맨 팀이 이길 경우 여전히 10명을 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오케이! 한 번만 더 이겨야 됩니다, 한 번만! 준비! 하나! 둘! 어려워.